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아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98번째 시간으로요. 이녹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넥스가 핵심은 자회사 이녹스 에코엠인지요.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왜냐? 지금 다시 대주전자재료가 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지금 최근에 제주전자재료 주가 흐름을 보면요.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전반적인 분위기 안 좋은데 사상 최고치에 바짝 2023년 4월 그때 바짝 다가서고 있어서 이게 웬일인지 이녹스 전반적으로 실리콘 응극제 관련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검증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질게 카페 나오고요. 들어오시면 시황 데일리부터 종목 리포트, 업종 테마 리포트 등등 모든 걸 제가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녹스 에코엠을 이녹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여러분한테 그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의 시황 전망을 녹화해서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하태민의 주식사랑방 2방 지금 720분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번호 3669 들어오시면요. 네, 필요한 정보들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리딩은 안 합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톡방이 조금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태민 경제 TV 제가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하태민 경제 TV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역시 요거는 필요한 정보들만 여기는 좀 아무래도 댓글이 안 달리니까 조용하겠죠. 텔레그램방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녹스를 보시는데요. 이녹스는 우선 자본금 47억 자본금이 작네요. 좀 예쁩니다. 유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인데요. 자, 어떤 면에서 제가 매수를 했느냐. 일단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인데, 보니까 전체 매출의 18%가 2차전지 소재. 이게 뭡니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회사, 이녹스 에코엠이라는 회사의 지분율은 51%.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다 아시죠? 이건 상장사니까. 알톤 스포츠도 상장사인데, 이녹스 에코엠, 요게 지금 이 주식에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녹스 에코엠 보면 원래 이 회사 TRS로 알려졌는데요. TRS로 좀 알려졌는데 사건의 사명을 이녹스 에코엠으로 바꿨습니다. 뭘 하느냐? 그럼 이녹스 에코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녹스 에코엠 홈페이지인데 회사가 공장이 요렇게 생겼군요. 4분야 소재 사업 밴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실리콘을 가지고 실리콘 결국 실리콘 이런 파우더 실리콘 분말을 만든다. 실리콘 뭐 실리콘 옥사이드 모노옥사이드 또 실리콘 카바이드 뭐 요런 것들 실리콘 분말이군요. 자, 그래서 뭐냐? 고수도 실리콘 파우더 분말을 만든다. 좀 전에 보셨겠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것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네요. 지금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산화물 실리 요게 아마 대주전자 재료가 이걸 할 겁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이나 아마 한솔 케미칼 쪽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 회사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아셔야 되는 게이 여기서 실리콘을 분말을 사가야 대주전자 재료는 그 실리콘을 리튬 이온을 먹으면요 품으면 이게 팽창을 하거든요. 코팅을 산화물 코팅을 해서 팽창을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주전자 재료가 하는 일입니다. 탄소 코팅, 요건 탄소 코팅으로 하는 것은 한솔 케미칼 요쪽에서 하는 거고요.
실리콘 산화물로 옥사이드로 하는 거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왜 근데 자 여기서 대주전자재료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 접근하고 있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2차 전지가 52주 신제가 하는데 왜 대주전자재료는 이럴까요?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를 잡으려 하면 긴 충전 시간 30분 1시간 걸리죠. 1시간 정도. 1시간까지 걸립니다.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죠. 그다음에 짧은 주행 거리. 이게 전기차의 보급을 막는 단점 중에 주요 단점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요. 결국은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많이 넣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흑연보다 지금 음극재로 쓰이는 건 천연 흑연, 인조 흑연들이 주로 쓰이는데 여기에다가 실리콘을 많이 넣을수록 결국 많은 리튬 이온을 품기 때문에 지금은 한 5%, 최근에 7%, 8%까지 넣는 기술이 발달됐는데 최근에 포르쉐 타이칸을 보면요. 그 2024년 페이스리프트를 보면 배터리 크기 한13%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간이 30분에서 18분으로 줄어들었다. 왜? 기존에는 실리콘을 5% 함유했는데 이제는 7, 8%로 늘렸다. 그랬더니 뭐? 네, 충전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그런데 배터리 크기는 커졌으니까 네, 주행 거리는 더 길어졌다. 아, 그래서 실리콘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더 덕을 보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이러면 그거 만들려면 실리콘 파우더를 사와야 되겠죠? 네. 결국 이 실리콘 파우더는 국내 유일하게 제가 네, 이녹스 에코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와야 뭐 대주전자재료 뭘 하고 하겠죠. 요게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로 포스코 홀딩스가 자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 한솔케미칼 이런 데서 실리콘 응급에 청소를 많이 하는데요. 청소를 해서 뭐 하려면 실리콘 파우더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실리콘 파우더 생산 능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그럼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한다면요. 네, 이 회사는 원래 2019년에 DRS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시작했는데 점점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는 주당 13만 원에 샀네요. 그 정도로. 그래서 작년 봄 4월에 이녹스 에코미 330억 자본 조달을 하는데 네, 발행가가 43만 원. 그래서 기관들이 최소 1200 이상으로 평가했다.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녹스 에코엠은 실리콘 음극재. 네,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다음에 이녹스 리튬은요, 요거는 이녹스 첨단소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녹스 첨단소재는 이녹스의 자회사죠. 이녹스 첨단소재 100% 자회사지만 뭐 100%니까 한몸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치는 손자회사지만 이녹스 리튬은 자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는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차용 고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아니고, 기존의 수산화 리튬을 나노 분쇄하는 가공업체다. 가공을 먼저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좀 확실히 뒷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야, 이거 내가 니들 거 사줄 거니까 니들이 좀 이렇게 해줘.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제. 리튬 정제 초고, 요거는 글로벌 초고령 정제는 참 어려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와 공 협상 중이다는데 뭐 협상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기술 좀 줘서 우리 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손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가공 사업도 진출했다. 그런데, 알톤 스포츠라는 회사가, 여기 보면,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패슬러지, 그렇지, 찌꺼기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이런 거죠. 여기에서 네, 실리콘 분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뭐 재활용하는 데 해당하겠죠. 그런 걸좀 모아서 요걸 갖다가 이눅스 에코엠에 주면 이눅스 에코엠이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정도 위치에 있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어떤 거를 봐야 하느냐? 주가를 볼 때, 작년 4월 고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 주가는 거의 뭐 바닥으로 봐야 되겠죠. 이 속에서 항상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를 살려면 그 동네 시세를 먼저 보고 나서 내 아파트가 뭐 남향이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음극재 공급망 이랬으면 대주 전자재료 나노신 제이옥스 이녹스 제이오 이녹스 요 회사네요. 그래서 제주 전자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을 팽창을 하는 걸좀 억제하는 코팅하는 회사다 말씀드렸고요. 나노신 소재는 여기에 뜨는 도전제 CNT가 잘 엉겨 붙습니다. 이안 엉겨 붙도록 하는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가 네, 나노신사죠. 제이오는 CNT 분말을 만드는, 카본 나노튜브 분말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녹스는 말씀드린 실리콘 파우더, 네, 실리콘 분말을 만드는 요 회사들이 내 회사가 음극재 밸류체인인데요.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1조 8천억대, 나노신소재는 1조 4천억대, 제이오는 7천억대인데 이녹스는 1800억대? 오, 실리콘 분발 국내 유일한 회사인데 1800억대? 이거는 좀 저평가다. 이렇게 상대적 저평가다 볼 수가 있겠죠. 이 적정 가치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네, 대주전자재료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 이 회사 사진 근접 접근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1등으로 뽑으니까 그 다음에 2등으로 나노 신소재가 이제 우리를 뽑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사고 있네요. 이제 뽑고 있는데 제이오 그 다음에 이제 제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고 네 그래서 이녹스는 또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와 나노 신소 대주전자재료가 먼저 뽑고 그 이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기관 매수도 상당히 많네요. 기관 매수 대주전자재료 같으면 기관이 5월 14일 정도부터 5월 14일이면 이날이네. 이날부터 기관들이 대주전자재료를 직접 그러면 기관이 사서 오르니까 알맹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도 최근에 기관들이 언제입니까? 5월 30일부터 5월 30일이면 이날이네요. 요날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상승도 기관 매수 때문에 오른다면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네, 1등주에서 2등주 이렇게 바통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녹스는 참 부담은 없다. 기관이 최근에 조금 사고 있네요. 참 부담이 없어서 시총도 1800억 때문에 참 부담이 없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밸류 체인 중에 한 종목으로서 매력적인 종목이다는 염두에 두시고 대주전자재료에서 바통이 이어오는지 그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